뭐야, 초구가 왜 이래? 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 치신 형님은 자동 수비가 형님. 여기 밑에 자막을 못 써드렸어요. 자동 국악이죠? 이제 자동 국악. 뭐야, 빠졌네. 자, 지금 치시는 분이 이제 유스퍼스님이죠. 저번에 한번 쳤었죠. 28점 치시고요. 잘 치시더라고. 짝대기 느낌이 좀 나나? 겹쳤어. 임의를 뽑았는데. 자, 지금 치는 동생이 이제 노랑통닭 방배동에서 왔죠. 통닭집 사장인데 오늘 시간 나서 온 것 같아요. 오늘은 아 역시 잘 치네. 오늘은 30점 2명, 아 30점 3명, 28점 2명, 27점 3명 이렇게 8명이에요. 예. 아, 잘 치네. 키스만 아니면 됐네. 야, 여기 지금 야외 방송 하는데, 없네. 사람이 엄청 많아요. 너무 많네. 지금 치는 동생 이제 오랜만에 나왔죠? 동탄 불곰이라는 동생인데, 예전에 저희 방송 초창기 때 많이 나왔던 동생인데, 오랜만에 왔어요.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여자친구를. 아직 테이블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테이블이 이제 길게 다니는 테이블은 아니에요. 약간 좀 감겨 다니는 그런 스타일 테이블이에요. 치기 딱 편한 스타일입니다. 원래 손님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구경 오신 분이 좀 몇 분 계시는데 한 다섯 분, 여섯 분 지금 현재 이렇게 구경 오셨어요. 뭐 참가할 수 있냐고도 물어보고. 지금 치셨던 분은 이제 호두님이라고 30점. 그리고 이제 지금 치시는 분이 저번에도 한번 출전하셨던 야방에서 파워샷님이십니다. 파워샷. 파워샷. 제가 봤을 때는 이분 닉네임이 왜 파워샷이냐면은 그 비뇨기과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비뇨기과 파워 뭐뭐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근무하셔서 닉네임이 파워샷인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은 두께씨예요. 자, 어저께 두께씨 술을 또 많이 먹었나봐. 오늘 당달령이나 저랑 먼저 오고 나중에 늦게 왔어요. 이제 막 시작하기 전 이제 지금 왔어요. 지금 미쳐버리겠어. 얼굴 보니까 그냥 아직도 취해 있어. 얼굴 자체가. 자, 자, 한 바퀴가 그냥 순삭했습니다. 순삭. 나이스. 좋다. 개짝대기 샷이 나왔어요. 지금 치시는 분이 좀, 이 포스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포스가 범상치가 않아요. 포스만, 살벌한 걸로. 그리 세 보이진 않습니다. 자, 자동 국악령. 안양까지 원정 왔어요.
다들 지금 저런데 저렀어. 산 나가는 게 제대로 나간 삶이 없네. 여기가 이제 안양 사동 약간 좀 시장통 같은 느낌이 나요, 동네가. 옛날에 이런데 동네 당구장에 원정을 다니면서 죽방을 많이 쳤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옛날 생각이 좀 나네. 자, 빵꾸를 치나? 시카킹 빵꾸죠. 오늘 1등 예상합니다. 이 동생. 이 동생은 실제로 죽방 원정을 많이 다니는 동생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이 아니라 지금 최근 한 가게 손님 알바가 없어서 얘가 사장인데 잘 안 돌아다니는데 1년 동안 한 10개월은 돌아다니는 애예요. 죽방 치러. 누가 보면 생활 당구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죽방을 쳐서 이기는지 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지금 이제 동탄불곰 이 동생으로 얘기하자면은 죽방을 진짜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안지 꽤 오래된 동생인데 죽방 쳐갖고 이기는 적은 제가 거의 못 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죽었던 동생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옆에 여자친구가 있어서 조용히 얘기하고 있어요. 들을까봐. 쪼갱이 들어왔어. 아, 나이스. 네, 지금 치시는 분이 스크린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당달력 나와서 춤추라고나 할까? 감사합니다. 자, 지금 치시는 분이 호두님이라고 30점 치시는 분이신데 제가 얘기 듣기로 예전에 지금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듣기로 예전에 시합 다니시면서 우승한 기억도 우승한 적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옛날이라는 거 요즘 당구하고도 틀려졌죠. 나 목소리 좀 조용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야, 바카스 여기 시청자분이 바카스를 많이 사다 주셨네. 예, 여기 어떤 시청자분이 오셔가지고 아 정말 오고 싶었다고. 응? 방송 보고 오셨다고 정말 팬이라고 하면서 지금 한가득 사오셨네요. 바카스랑 뭐 이런 거를. 아, 나이스 빵꾸. 좋습니다. 네, 카시도님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이 판때기, 오늘 정도 수준 판때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동네 당구장에서 가장 잘 치시는 분들 모여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지금 저희 방송에서 그렇게 뭐 2부, 1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요 정도면은 지금 동네에서 어느 동네라도 이 정도면은 가장 수준이 높은 그런 수준의 판때기인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더 높은 판도 있겠지만. 자, 우라. 길게만 안 빼면 되겠죠? 길게만 안 빼면 되는데, 어퍼컷 종이. 자, 저렇게 쪽을 빼려고 했던 건가? 자, 2점. 우라 길게 쳐야 되겠죠? 올라갈 때 쫑 조심해야 되겠고요. 쫑 조심해야 되겠고, 회전량을 좀 잡아쳤죠? 좋습니다. 됐어. 잘 치네. 지금 치권이에요. 두께신 치권. 얼굴 막 갔어. 어저께 술 진짜 많이 먹은 것 같아. 저는 상태 안 좋아서 어저께 밥만 먹고 일찍 들어갔는데, 늦게까지 술 먹은 것 같아요. 야방도 해커 칠 수 있죠? 자, 하이런 나오고 있습니다. 4점. 자, 포지션 좋고요. 자, 우라 5 쿠션으로 치면 되겠죠? 코너까지 두께를 좀 써서 이게 짧으면 테이블이 짧은 거예요. 이게 짧으면 테이블이 짧은 거.
이게 또 안 맞아주면은 테이블이 좀 짧게 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딱 조금 안 맞는 것 같더라고. 이거 맞았었으면 한 8, 9점 갔겠다. 자, 포스 살벌하신 분 나오셨어요. 포스는 살벌하신데 당구 치실 때 보면은 그 인터벌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거 보니까 약간 사나이 당구를 치시는 분 같아요. 그냥 엎드려갖고 바로 쏘십니다. 자리에 서서. 그걸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내 수구를 보고 치는 습관을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야. 이 형님은 가끔씩 맨날 이거 뒤로 끈단 말이야. 내가 한 다섯 번 이상은 본 것 같아, 이 공을. 응? 맨날 저렇게 많이 끈대. 자, 빵꾸 주셨죠? 우와! 뭐야. 야, 이 빵꾸를 너무 깊숙이 넣었어. 이런 건 따먹어줘야 되는데. 자, 개짝대기입니다. 이 동생은 현역이에요, 현역. 한창 죽방을 치러 돌아당기는 현역 죽방인이에요. 한 3, 그렇게 이제 사이드 높은 데에서 가서까지 치는 건 아니고, 한 32점 정도까지 치는 판까지 돌아다니는 친구예요. 이제 지금 치는 동생이 이제 동탄 불곰인데, 이 앞에 쳤던 노랑 통닭하고 서로 손잡고 같이 죽방을 치러 다녀요. 오늘도 같이 손잡고 왔어요. 이 동생 살 엄청 쪘네. 맞았어. 이중일. 자, 빨간, 노란 공 오라치면 되겠죠. 회전력은 원팁 정도만 주고, 부드럽게. 너무 안 주면 짧아요. 좋습니다. 속도 좋고요. 포지션 좋고요. 자, 우라레즈 또 왔죠? 자, 빨갱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키스만 안 나면 되겠죠. 내수구랑 이적구랑 키스가 있는데 그것만 안 내면 되겠죠. 좀 얇게 쳐야 되겠죠. 그렇죠. 빨갱이가 저렇게 안 내려오는 두께를 쳐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키스가 안 나요. 자, 4중1. 자, 노란공 학구 치겠죠. 오른쪽 오라 칠 수도 있는데 저 같으면 학구를 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치는데 생각보다 얇은 두께로 쳐야 됩니다. 얇은 두께. 두꺼우면은 회전을 다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이런 모양으로 가야 맞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자, 5중1. 이 동생이 지금 내 얘기를 들으면서 치네. 양이네. 자, 쓰리 가라. 거의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 여기가 지금 제가 나와서 중계를 하니까 제가 제 말소리가 좀 들려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고 오겠습니다. 제 얘기가 들리더라도 이따가 그걸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얘기하고 왔어요. 얘기. 카메라 바로 밑에 있어요. 바로 밑에. 그래서 지금 카메라 바로 밑에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조금씩 들려서 제 얘기를 듣고 혼선이 올 수가 있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 왔어요. 자, 지금은 3 쿠션 같지만 잠깐만요. 지금 2 쿠션 같은데. 지금 투코예요, 투코. 예. 투코죠? 지금 3푼 줄 알고 치시려고 했는데, 비디오가 있기 때문에 우길 수가 없어요. 투코였습니다. 야, 이거를 왼쪽으로 안 치고, 오른쪽으로, 아, 이거 치고, 와, 우라를 친 거야? 오마우시 안 치고, 지금, 두께 씨 얼굴이 눈이 팅팅 부었어. 국제 심판.
동네 심판, 국제까지는 아니고 동네 심판. 자, 좋습니다. 두께 씨. 야. 저번에도 두께 씨가 여기서 1등 하지 않았나? 1등. 저번에도 1등 했는데 오늘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들 안녕하세요. 야, 오늘 유튜브를 안 켰더니 아프리카로 지금 620명이 왔네. 이렇게 가면 이 테이블이 좀 짧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예,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테이블이 짧아요. 그래서 테이블이 부드럽다고 생각하면은, 부드러울 거라고 생각하고 치면은 여지없이 짧습니다, 여기는. 아, 오늘은 야방하는 날인데 저희가 여기 그 살타 형님 계시잖아요. 아, 나이스. 살타 형님이 계신 곳이 여기 사장님은 아니신데 여기 다니셔서 그 이쪽으로 야방을 예전에 약속을 했었어요. 자, 지금 쓰리가락을 보고 계시는데 지금 쓰리가락 치면 안 되죠. 학구를 쳐야 되겠죠. 이 모든 공을 지금 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서서 판단을 하십니다. 움직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야, 코너웍 좋고요. 코너웍 보셨죠, 지금? 장난 아니에요. 자, 자동 국악력. 지금 국악입니다, 국악. 오늘 한 번 더 이기면은 8각까지 내려갑니다. 최고 기록이 8각 국악이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식각이 아니고 비껴치기 치는 것 같아요, 비껴치기. 그렇죠. 이거 짧아. 짧아. 여기 많이 짧죠? 여기 이렇게 치면 많이 짧습니다. 자, 당달령한테 마이크를 잠깐 타치 해드리겠습니다. 피고 오세요. 피고 오세요, 피고 오세요. 참나. 이까, 이까. 네. 잘 들리나? 안녕하세요. 잘 들려? 네. 유스포스님. 고마워. 아, 회전이 좀 들어갔네. 방송실이 아니고 당구장 허브발 펜스 얘기하니까 조금 나 뜨겁다. 이해 좀 하십시오, 여러분. 지린다. 이야, 역시 노랑 통다. 왕년에 내가 짝대기다. 목이 좀 쉬었습니다. 리액션을 많이 해가지고 목이 좀 쉬었어요. 거의 성대 결절 수준이죠, 지금. 감사합니다. 철산하신님, 당달풍 감사합니다. 아, 카시도님, 어서오세요. 뒤에서 다 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여 안양에 나와가지고, 그, 야방을 해주기로, 두 달에 한 번씩, 안양에 와가지고, 야방을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죠. 우리 살타 형님이 있는 당구장에 안양 야방을 왔습니다. 안양입니다, 여기는. 안양 4동. 살타 형님, 여기가 어디죠? 필당구장. 필당구장. 당구장 이름을 알고 있네. 안양 4동 주민센터 근처. 예. 청수약국 사거리. 청수약국 사거리. 그 근처에 있는 안양 당구장입니다. 필당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살타입니다. 목소리 안 들립니다. 안 들려? 네. 들릴 수도 있고요. 레오 형. 레오 형, 어서와요. 오늘 뭐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도 안 돼요. 컴퓨터도 없고 뭐 안 돼. 전자녀도 안 나오고. 자, 두께 씨. 회전 좀 빠졌죠? 네. 딱 보니까 이 테이블이 지금, 조금 부들부들하긴 한데 회전을 빼면 회전이 잘 안 먹고 회전을 많이 주면 회전이 많이 먹는 테이블이네. 보니까 짧게 길게가 다 되는 테이블. 회전으로 정확하게 쳐야 된다. 그럼 좋은 테이블인가요? 좋은 테이블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테이블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알수가 많이 나오는 테이블이에요. 요렇게 나이샷 알수가 많이 나오는 테이블이에요. 예, 다른 테이블 목소리도 다 들릴 수밖에. 여기 당구장 한 복판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서
다른 분들 목소리도 다 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이해하십시오. 원래 야방의 묘미 아니겠어요? 자, 회전을 조금 제어하고 깊숙이 쳤지만 여지없이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카메라가 약간 삐딱하네, 느낌이. 살타 형님? 살타 엔지니어님? 카메라 각도 좀 조정 좀 살짝 해주세요. 참석을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유가 동탄불금하고 노랑통닭 때문에 참석을 안 한다. 이 왕년의 짝대기를 상대로 치수를 주고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됐나요? 형님, 오른쪽이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살타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타 형이 카메라 각도를 좀 맞춰주셨습니다. 쫑! 쫑! 당연히 사이즈 있으신 분들입니다. 오늘 지금 점수대가 보면 27.3명, 28.2명, 30.3분 이렇게 있죠. 이 정도면요 거의 닉네임이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안양 1번, 강남 1번 이 정도 수준 됩니다. 한동안 당구에 미쳐있지 않으면 지금 정도의 점수를 절대 칠 수가 없다, 아시죠 여러분? 아니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 27.3분, 28.2분, 30.3분 이렇게 계십니다. 총 8명에서 4교시까지 영욱이 형 큐 사건. 4교시까지 직방을 칩니다. 1교시 끝날 때마다 중간 성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구장이 널찍하게 좋네. 분위기가 좋아. 특히 여기 그 사모님이라고 해야 되나? 서비스가 환상이야. 음료수가 아주 예술로 줍니다. 이 형은 늦게 나타나는 게 취미야. 맞지? 알지? 이 형은 살짝 있다가 중요한 순간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나타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죽방 테이블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사람 앉을 수 있는 자리에 그냥 모여놓고 치는 거죠. 실전 죽방 아니고요. 우리 땡큐 방송 룰대로 그대로 적용해서 참가비 되고 상금 드리는 직방입니다. 앞 유튜브를 못 키니까 지금 아프리카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 계세요. 자, 아프리카에 들어오신 분들 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를 안 돼가지고 바카스 이벤트를 못할 것처럼 생각하셨던 분들 계시죠? 오산입니다. 바카스 이미 다른 애청자분이 사오셨습니다. 그 바카스 이벤트를 좋아하시는 분이 사오셨어요. 응원하실 수 있습니다. 멈추시오 기능이 있습니다. 이미 업한 방송입니다. 극현 씨 어서 오세요. 아, 동탄불곰이 지금 다이를 지금 파악을 못했어요. 조금 헤매고 있죠? 쫓아간다. 내가 독일의 비스마르크다. 전사의 후예다. 다 저희 애청자들입니다. 핌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런 질문은 뭐야? 뭐 누워서 잘 수 있는 쇼파. 아니에요. 지금 방송 보고 있으신 분들은 없어요. 크게 틀어놓고 계신 분들도 없습니다. 근데 직방 치면서 기다리는 일이 뭐예요? 방송 보고 있는 거죠. 아닌데, 소리 크게 안 들리는데, 전부 다. 메아리가 울린다고요? 이게 그 마이크가 아니고
이어폰 이거 마스크로 해가지고 마이크로 해가지고 울리는 거 아닐까요? 잘들 천천히 얘기해. 이 소리 줄이고. 이 소리? 아, 이 소리? 내 핸드폰에서 나는 메아리 소리인가 보구나, 이게. 내 핸드폰에서 나는 소리가 이 마이크로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소리가. 참. 완전 바보죠, 바보. 그렇지. 그 소리였어. 참, 나 진짜 또 열받네, 진짜. 아, 또 두께가 또 건드려, 또. 진짜. 자, 이 공이 지금 쓰리가락이 맞으면 있는 건가요? 아. 테이블이 생각보다 코너기 좋네요. 공을 잘 봤네. 참나. 네, 공 잘 받는다고 공 잘 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여러분, 우리 그 BJ 두께를 좀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다른 분들이 좀 힘내서 쉬운 게 아니야. 한번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얍. 아, 짧다. 내가 아까 이 직방을 치기 전에 제가요, 여기 한 게임 치시는 분들 경기하는 거 관람을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분들이 이미 힌트를 받으시겠지만, 보니까 이 테이블이 시간 변화가 좀 심해. 처음엔 부들부들한데 급격하게 짧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 핌님이 그거 쏘셨구나. 알겠습니다, 핌님. 드리겠습니다. 핌님, 알겠습니다. 바카스 갖다 드리겠습니다. 해커씨? 예, 두께씨 나올 때, 핌님이 아까 100개 쏜 거 두께씨 바카스였습니다. 멈추시오. 한번 해주세요, 나중에. 이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까운 데서 야방하시네요. 당장 찾아뵙겠습니다. 야, 이분 근처에 계신 분이구나. 당장 찾아뵙는 겁니다. 굿샷. 여러분, 1교시에는 해커 찬스가 없어요. 해커 찬스는 기준이 50알 밑으로 떨어져야 해커 찬스를 쓸 수 있어요. 어젠가 엊그젠가 어떤 분이 60알이 있는데 어색하게 해커 찬스를 쓴 적이 있죠. 따고 싶은 욕심이 들었었는지. 수원이라고니. 수원이라고니. 아, 입깎이. 야, 됐어. 아, 죄송합니다. 안 됐네요. 안 됐어요. 현장감 있네, 이게. 방송실에서 보는 거하고 틀리게 바로 앞에서 보니까 됐는지 안 됐는지를 순간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틀릴 수 있으니까요. 아, 공을 보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 공은 이렇게 치면은 안 되죠? 지나가는 걸 보고 안 되죠? 진짜 이렇게 실패하기는 어려운 공이었어요, 지금. 아,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구나. 처음 오신 분들은 저희의 소중한 팬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야방 계획이 있어요. 다음에. 아, 당연히 지역별 야방 계획 있죠. 뭐하니? 똥땅불곰? 지역별 야방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와 같은 요청에 의해서. 아, 잘 치셨네. 키스가 위험했는데요. 물고기 형님 어서 오십시오. 부산도 당연히 갈 계획이 있죠. 어디라도 갈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계획을 잡지는 않았어요. 장비를 좀 갖춰서 가야 돼. 그렇죠? 그럼요. 네. 최첨단으로 좀 갖춰가야 되는데 막 산발에다가 막 테이프 바르고 막 지렸다. 야, 잘 치십니다. 야, 호두님 잘 치십니다. 오늘 딱 보시니까 등산 갔다 오신 것 같아요. 복장이. 제가 봤을 땐 등산을 가서 어떻게 하면 디들러 치기를 쫑을 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자, 역시.
무시하십니다. 현재 3점이죠. 3 가라. 자, 맞아야 되는 3 쿠션 자리가, 말씀드릴 수 없죠. 아니, 이게 방송실에서 한번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면 안 돼. 바로 앞에서 치시기 때문에 방해가 될 수가 있어. 빨간과 빗겨치기는 거의 종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흰 공 3단도 아리까리였고요. 좀 어려웠습니다. 자, 파워샷님 27점 치시고, 자 이게 좀 느린데 이걸 보고 설명드려야 되나? 이걸 보고 설명드려도 되나? 미리? 저걸 설명드리면은 열로 가는 거야. 너무 빨리 얘기하는 것 같아서. 바카스 누가 쓰셨지? 바카스? 핌님. 자, 나가세요. 멈추시오. 멈추시오. 두께시는 핌님의 사약을 받으시오. 사약을 받으시오. 여러분, 여러분 약간의 예능이 들어간 거예요. 오늘은 핵 두께풍이 나오면 두께가 직접 저기 타석에서 하반신 댄스를 춤을 추도록 하겠습니다. 팔에 걸렸어요. 야, 저거를 한 번에 못 넣어? 자. 야, 아깝이. 잘 쳤는데, 그래도.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별풍을 쏘시면 제가 지금 댄스를 해야 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지금. 야. 생각보다 이게 부끄러워가지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야, 기가 막혔죠? 네. 초이스 할 게 한 두 개 정도 보이는데. 땡큐, 당구학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자, 노가다 역시. 참, 먹이라도 하지 말아보자. 먹 추가요. 먹 추가요. 아, 이게 넘어가네. 지렸다. 빠질 수가 없게 쳤죠. 역시 노란통다. 장타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올 때가 됐다. 중장타가. 자, 지금은 예,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예.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네요. 쓰리 가락을 조이스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자리가 지금 잘 맞아야 되는데. 야, 이렇게 치면 뭐 거의 빡킹이죠, 뭐. 예. 먹을 하나 추가하려고 아주 발악을 쓰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여러분 이걸 지금 천천히 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니, 빠르게 치면 빠킹 안 하는데 천천히 친 이유가 뭘까요? 예?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천천히 쳐야만 저 흰 공을 맞고 공이 꺾여서 빨간 것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너무 빠르게 치면 힘 때문에 흰 공이 맞고도 빨간 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친 거예요. 각도가 좀 부족하긴 했지만. 아, 포지션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빠르게 치면요, 방금 공은 맞고 나서 안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밀리라고가 아니라 꺾이라고. 천천히 쳐야 꺾이죠. 제 수구에 힘이 빠져서. 그 사이에 불곰이 1점 치고. 자. 야. 캬. 약간 오마오시 짧게를 쳤는데 냄새가 약간 양빵, 쓰리빵, 뽀빵을 좀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시노니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캐나다 흰색 맨투맨 어디 건지 저도 잘 모르는데요. 아, 이거. 그냥 보세지? 보세. 보세표입니다, 보세표. 예. 만원짜리다, 만원짜리. 예. 만원짜리입니다. 예. 우리 그, 세 명에서 줄 서서 먹어야 됩니까? 아. 바카스? 바카스, 예. 예. 저희 뭐, 하나 갖고 나눠 먹죠, 뭐. 예. 예. 그럴까요? 멈추시오. 아니, 우리 두께실 먹었으니까, 당달령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카시도님 바카스 잘 먹겠습니다. 이거 그냥 먹을 수가 없는 바카스였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우, 좋다. 잘 먹었습니다. 아, 설태양님, 목소리. 잘 먹었습니다. 좀 깔아줘야지 이런 데서는. 그럼요. 잘 먹었습니다. 아, 원정팀이요? 원정팀은 두께씨, 자동구각, 동탄불곰, 노랑통닭 이렇게 4명. 그리고 여기 안양 지역 분들, 뭐 완벽한 식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4분 이렇게. 팀전 직방은 아니에요. 각 개인전 직방인데 이렇게 4명씩 맞춰서 치는 겁니다. 자, 자동구각 힘내자. 8각으로 올라가자. 가자. 체킹 야장입니다. 얍! 아, 또 빠졌다. 아깝네. 예, 맞습니다. 룰은 똑같습니다. 룰은 저희 역삼동에서 할 때랑 똑같습니다. 근데 땡큐 방송이 조금 그렇지. 왜냐면 30점이 한 분, 두 분, 두께, 아니, 뭐야. 27, 28, 그 다음에. 아, 그렇구나. 비슷하네, 그러면. 그지? 뻣뻣하죠? 아니, 제가 봤을 때는요, 해커님하고 해석이 좀 틀리긴 한데, 회전을 주면은 부들부들하고요, 회전을 안 주면은 굉장히 짧아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공에, 쿠션에 그 굴러다니는 소리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조금 부들부들하고 느낄 수가 있어요. 시간 변화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처음엔 많이 부드러운데, 갈수록 많이 짧아집니다. 지금 이제 시작한 지 한, 40분 넘었으니까 좀 짧아졌겠죠. 두께도 뭐 다이 파악하면은 뭐 오히려 더 못 치는 거 아니냐? 응? 다이 파악하고 나면 더 못 치는 거 아니야? 자, 외제 테이블은 다 비쌉니다, 여러분. 거의 다 1500만 원대에서 형성돼 있어 다 비싸요. 예. 근데 다이 테이블 컨디션 그래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자, 도저히 짧게 뺄 수 없는 거를 짧게 빼버렸다. 50분 됐지. 확실히 유튜브를 같이 안 키니까 아프리카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시네. 자, 호드님 차례. 회전짬 빼고, 야, 미시한 기술로, 아, 나이스네. 이렇게 쳐야 되네. 길 줄 알았는데. 잘 치셔. 잘 치시네. 추억의 그
짝대기? 짝대기 느낌이 좀 나죠. 추억의 짝대기? 야. 야. 알수가 지금 뭐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알수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뭐 다 염탐하는 시간이라고 봐야겠죠. 뭐 워밍업 하는 시간이라고. 자, 맞다. 2교시부터 뭐 6점, 7점짜리가 좀 제법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야. 길긴 길겠지. 자, 두께씨 뒤돌려치기.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두께로. 아, 이렇게 눌렀다가 네, 좀 두꺼웠습니다. 조금 두꺼워서, 그리고 회전이 너무 많아서 일적고 역회전을 먹고 직선으로 내려왔죠. 키스가. 저 옆에 있어요. 해커는 옆에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얍. 얍. 자, 구멍 넣어치기. 짧게냐, 다이렉트냐. 선택을 잘해야 된다. 자, 예, 요것도. 예, 테이블 괜찮습니다. 제가 보니까. 말수가 많이 나올 테이블이에요. 편해. 자, 자동구가 이제 좀 쳐야 돼요. 제각 돌리기. 네, 좋습니다. 아주 무난한 공입니다. 너무 임팩트를 쓸 필요도 없고, 당점을 너무 낮출 필요도 없이, 편안하게 굴려놓으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1점. 2구 옐로우볼. 야, 뭐, 이거 뭐, 뭐 장축적으로 세워치면 더블 쿠션밖에 없죠. 나 도대체 뭘 치려고 하는지 지금 감을 못 잡겠습니다. 쓰리가락 비켜치기. 아, 쓰리가락. 야, 저 두께는 거의 8분의 2 두께 미만으로 맞춰야 된다. 쓰리가락을 치면서 근데 왠지 맞힐 것 같은 이 기분은 뭐지? 아, 기가 막혀. 왠지 아니네. 야, 생각보다 짧네. 아, 맞힐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어, 은근히 초이스가 훌륭했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지금 시간이 한 50분 넘으니까 상당히 테이블이 지금 짧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시간 변에 약간 민감한 테이블이다. 생각보다 짧아진다, 지금. 네, 저 당달입니다. 옆에 해커님도 신입이 BJ를 잘 하나 안 하나 옆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시험 보고 있어요, 지금. 땡큐, 수아빠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안 출 줄 알았죠? 네. 네. 아, 잘 안 보였네. 자신감이 좀 없었네. 네. 더 멀리 가서 해야겠다. 오늘은 전자녀가 없지. 네. 야방이라 핸드폰으로 이거 지금 찍고 있는 거여서 전자녀가 없어. 야, 안 맞을 뻔했어. 와. 야, 목이 그렇게 많이 쌓인 거야? 자. 왜 저를 또 갑자기 테스트를 하고 그러십니까? 왕 두께풍. 다녀오세요. 다녀올까요? 네, 제가 보고 있겠습니다. 왕 두께풍. 핸드폰을 좀 주세요. 리액션이 안 됩니다. 음악이 없. 야, 그. 리액션이 안 됩니다. 무반주 댄스 한번 볼 수 없는 겁니까? 살벌하게 보여드릴까요? 예, 예. 자, 무반주 댄스 갑니다. 그 아줌마, 저 앞으로 가시면 못하겠습니다. 아, 도저히 하려고 하는데 탄력 끊겼어 지금. 아, 상당히 어색합니다.
자, 마이크는 제가 잡고 있습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지금 그 셔플 댄스를 한번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당달령이. 근데 셔플 댄스. 나도 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걸렸어. 당구장에서. 당구장 전체에서 하기는 좀 이따 열로 가서 하시면 됩니다. 셔플 댄스요? 예예. 예. 가시 없습니다. 아 예. 자, 저기 먹밥에다가. 몬스터팀 하나 올려주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먹밥이 한 10개 쌓여 있거든요. 자, 초구부터 먹밥을 먹을 수 있게끔 몬스터팀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TV야, 먹으면 같이 먹을 수 있어. 아, 예, 크루나이님. 아, 나이스. 자, 지금 치시는 파워샷님은 여기 본방에서 치시는 분이신데, 좀 27점이신데, 좀 세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것 봐. 잘 치신다고. 저번에 2등 했었어요. 저번에 안양방송 했을 때, 지금 치시는 분이 2등 하셨습니다. 두께 씨가 1등 하고요. 식각 아니고 국각입니다. 국각. 지금 국각으로 내려갔어요. 자동 국각이에요. 자동 국각. 지금 말구랍니다. 말구. 자, 말구 치고 세팅하고 하겠습니다. 옆. 아유. 아, 진짜 짧게 다닌다. 이렇게 다니는 게. 자, 한 시간 끝났습니다. 우리 살타형님이 여기 일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직접 세팅을 해주시고 계시고 있어요. 우라형 어서 오세요. 또 우라로 왜 바꿨어? 또 닉네임을 스프레이 뿌려야 되겠다. 안 되겠다. 스프레이 들고 다녀야 되겠다. 자, 칩수 세서 성적 알려드릴게요. 자. 자, 순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등, 노랑통닭이 1등입니다. 역시, 137알. 2등, 오우, 그 추억의 짝대기님입니다. 115알. 3등, 동탄불곰, 111알. 4등, 파워샷님, 두께씨입니다. 100알. 5등이 파워샷, 99알. 6등이 목조인트님, 85알. 7등이 자동 국악형 75R, 꼴등이 유스퍼스님입니다. 68R.